3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관련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 해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 초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초안입니다. 개정안 초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미흡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보면 30%대에 불과합니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는 경우가 10이면 서너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육비를 못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은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미비한 건 양육비를 지급 안 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법률안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지원 법률 제21조 2, 1항에 출국금지 등의 요청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와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유가 해소돼야 출국금지와 면허정지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해외여행이나 사업상 출장, 운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송희경 의원은 해당 개정안 초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며 동참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제 엄마들이 많은데 경제권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페널티를 좀 줘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한 부모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대.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앞서 지난달 22일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지원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안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1년 이하 징역 처벌 등 송희경 의원안보다 훨씬 센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벌칙 조항을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육비를 주는 것을 꼭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건 정말 인권 침해라고 할 정도여서 관련해서 송희경 의원은 신상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너무 급진적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명단 공개까지는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마 안될 거고요. 너무 서둘러서 형사처벌로 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급진적이거든요. 공론화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면서도 국회에서 바로 법안 합의와 통과가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게 송희경 의원의 생각입니다. 송희경 의원과 정춘숙 의원 모두 긴급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송희경 의원안이 대표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송 의원안과 정춘숙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양육비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 실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자꾸 보내는 60대를 고소했더니 성적으로 친한 사이임을 입증하겠다며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검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여성이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라며 추가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소식, 지난해 12월 저희 법률방송에서 단독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대검 앞에서 검찰의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찰의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대 여성 이모 씨는 60살 문모 씨가 성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를 자꾸 보내오자 문 씨를 고소합니다. 이 씨 입장에선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줄 알았던 문 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내연 관계임을 입증하겠다며 문 씨가 낸 이 씨의 나체 사진을 경찰과 검찰 모두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폭행당한 상황에서 찍힌 불법 촬영물이라는 이 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이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나체 사진뿐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관계의 폭력성과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률방송 보도 이후 해당 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차장검사님 만났을 때도 검찰 수사가 되는 수사기관에서 무엇이 범죄가 될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수사기관 역할인데 안 하시고.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고소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사건 발생 전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점, 사건 당일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는 점, 사진 속 이불이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태도 자체가 바로 지극한 가해자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비판입니다. 강제로 옷이 벗겨진 게 무섭고 억울해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을 검찰이 가해자 말만 듣고 별다른 근거 없이 배척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다음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 피해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으로 피해 회복은 커녕 이 씨 사건은 현재 대구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 중심의 수사로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 기자, 공정경제 토론회라고 하는데 공정경제,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일단 한마디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네. 바로 잡아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개별 법안과 관련해서는 네. 공정거래법, 또 네. 상법,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이 세 개의 법안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지칭이 됩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재벌 총수 한 명에 좌지우지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오늘 토론회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왠지 공정경제라고는 썼는데 재벌 개혁이라고 읽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크게 틀린 거는 없을 네. 것 같은데요.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또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오늘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말입니다. 네. 이 비가역적인 구조개혁,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했던 이 공정경제 3법을 개정을 해서 네.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경제, 그러니까 재벌개혁을 뒷받침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계속하자던 건가요?
일단은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자, 또 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요. 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지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의 내용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네. 이 금융그룹 감독법과 관련해서는 네.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네. 그룹 전체의 이제 계열사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이른바 집중위험관리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취지는 계열사 부당 지원을 차단하자는 건데 네. 이게 뭐 재계에서는 뭐 사실상 삼성그룹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 내용에 여야가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합의안 도출이 쉽지가 않아서 이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재벌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죄냐 뭐 무슨 말만 나오면 재벌 옥죄기냐 이런 반발이 나올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율성과 경영성을 네. 경영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재벌 지배구조 개선이 이제 흐름인 건 분명한 건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 평가에서 네. 이제 2018년 기준 12개국 중에서 9위를 기록을 하면서 네. 뭐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태국, 뭐 인도 이제 이런 나라 등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감시 제어 수단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라 든지 감사위원회 제도 등이 오히려 이 총수의 지위 보좌 및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서정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총수 일가의 이런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또 사익 편취 등의 폐해를 좀 구조적으로 바로잡을 때가 됐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 공정경제 3법을 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네. 뭐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71년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수원생이 단 한 명밖에 입소하지 않은 나홀로 입소식이 어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015년 11월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33살 조우상 씨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군복무를 이유로 사법연수원 입소를 미뤄왔습니다. 사시 합격 당시 나이로 군 법무관 지원이 가능한 30세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기 때문에 조 씨는 사실상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로는 연수원 50기를 받았습니다. 연수원 50기. 사법연수원 개원은 지난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1년, 사법연수원 1기생과 2기생이 같은 해 입소했는데 연수원 1기는 서울대 사법대학원 14기로 온전히 사법연수원으로 입소한 기수는 사실상 연수원 2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 2기는 당연히 대법원장을 배출해냅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 사법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초유의 구속영장 발부 구치소 수감, 초유의 형사사건 피고인 전락, 바로 사법부 흑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법원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무슨 무슨 연구회라는 이름의 특정 판사 모임에 소속돼 법원 안에서 이너서클을 형성해 그들끼리 요직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끼리끼리 해먹었다는 원색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 군부의 하나회 같은 조직이 법원 안에서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제왕적 대법원장과 어떤 문제제기도 저항도 없었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요직의 판사들, 왕초에 대한 절대 복종과 단물,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불러온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 파문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생겨난 게 아닌 수십 년 쌓인 폐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발현된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부인하기엔 각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수원 2기가 입소한 1971년으로부터 꼭 10년 뒤인 1981년 입소한 연수원 12기. 법조인이 아니어도 익히 아는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태일 평전을 쓴 영원한 인권 변호사 조영래, 시민운동이라는 신기원을 연 주역 중에 한 명인 현 서울시장 박원순 등이 연수원 12기 입소생들입니다. 이 기수에 유독 눈에 띄는 인권 변호사들이 많은 건 역설적으로 전두환 때문입니다. 12.12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5.18을 무력 진압하며 대세를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일종의 유화책으로 시위 전력자나 시국사범 출신들의 연수원 입소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길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순 없겠지만 양승태의 길과 문재인의 길, 그리고 조영래의 길, 수많은 선배 법조인들이 먼저 걸었던 길. 꼭 조우상 씨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모든 법조인들이 선배들이 걸었던 길에서 배울 게 있으면 따라 걷고 반면 교사로 삼을 일이 있으면 경계의 사표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조인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는 7일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한전 잘못으로 실제 사용요금보다 적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거나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후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청구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이 시장 건물 폐쇄 시도를 중단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긴급 구제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심사와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민 법제관을 3월 한 달간 모집합니다. 3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